중학생이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겁나요. 겁이 나요. 반배정이 망했어요. 응? 반배정이 망했어. 책은 여기 펼치시고요. 반배정이 왜 망했어? 네임패드 지금 이름 쓸 사람? 이름 쓸래 지금? 집에 왔을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방금 전에 봤듯이 본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워크북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뭐를 쭉 설명할 거예요. 뭐를 쭉 설명하고 나서 뭐 이렇게 보면 여기는 뭐 주저리 설명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포커스에서 포커스 1, 2, 3, 4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참 큰 제목은 챕터 1, 뭐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거죠, 이미. 그렇죠? 그래서 챕터별로 해서 포커스 1번 같은 경우 포커스 1부터 포커스 4까지가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에 대한 내용이래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뭐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이면 필기하시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선생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 부분 설명하고 뭐 이런 것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선생님이 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문제 푸는 건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추가적인 숙제나 조사해오라든가 숙제를 내면 그런 것들 여기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을 했다. 오늘 수업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끝까지 다 하게 될 텐데 이 포커스 1부터 포커스 4까지 진도는 나갈 텐데 그럼 오늘 진도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느냐 선생님이 이 부분하고 이런 부분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조사해와라 이런 것도 숙제 낼 수 있어 그 다음에 요까지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여기를 설명 넘어가서 여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여러분들 뭐 조사해와라 이런 얘기 해요 마찬가지 쭉 그런 식으로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설명했는 것들 쭉 다시 복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오면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수업 시간에 여기에 있는 문제 풀이를 한 명씩 시키고 해석하고 답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포커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돼요. 설명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문제 풀이 해야 되는 부분.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 여기 뭐 포커스 그러니까 뭐 14쪽에 있는 문제 풀이까지 어느 날 다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워크북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요. 또 다른 책 하나 워크북 있다라고 얘기했는 거 있죠. 워크북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근데 워크북은 여러분들 언제 이거 숙제인데 언제 해놔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선생님이 여기에 문제풀이를 다 했어 다 같이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를 다 했고 설명도 다 해줬어 포커스 1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포커스 2에 여기도 다 내가 문제풀이하고 설명도 다 해줬다 그리고 나서 수업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워크북에는 진도가 어디 나간 거냐면 여기 포커스 1이라고 써 있어요 포커스 1에 있는 문제를 다 풀었으면 본책에 있는 포커스 1의 문제풀이까지 다 했으면 이 부분이 숙제가 되는 거예요 워크북에 있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포커스 2에 있는 문제풀이도 만약에 다 끝났으면 이 부분도 숙제가 되겠죠 근데 포커스 3의 문제풀이를 본교재에 있는 포커스 3에 있는 문제풀이를 안 했다 그럼 여기는 아직 숙제가 아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워크북까지 진도가 다 나가게 되면 시험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월요일 수요일 날 좀 일찍 4시 정도에 와서 시험을 치고 나서 나한테 먼저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 수요일 4시에 오기가 힘들면 잠깐 잠깐 들러서, 그러니까 뭐 다 나머지 요일 있죠, 화 그 다음에 목, 금 중에서 이제 잠깐 들러가지고 시험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시험 치고, 수업하는 시간 중에 와서 시험 치고 나한테 제출하면,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다 같이 여러분들 다 시험 치고 제출하고 나면 여기에 있는 문제 풀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답이 많은 친구들은 재시험 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첫 수업인데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이 초등 영어를 다 끝냈어요. 초등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건 뭐 초등 영어 3학년 때부터 시작하죠. 3학년, 뭐 4학년, 5학년, 6학년 이렇게 돼 있는데, 3, 4학년 때는 주로 파닉스라는 걸 마스터하면 됐었어요. 파닉스. 파닉스가 뭔지 뭐 A가 가진 소리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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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중에서 뭐가 됐냐.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다 치자. TMPERATURE. 이거 어떻게 읽을 것 같냐? 어떻게 읽을 것 같아? 발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민준아? 뭐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 템페라투레인가? 템페라투레? 템퍼러처. 뭐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런 거 익히는 거. 물론 뭐 이런 단어가 있다. Impossible. 이건 어떻게 읽으면 될 것 같아? Important인가요? Important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모여 있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될 것 같냐라는 거 익히는 게, 그게 파닉스였고요. 이게 3학년 4학년 때 하는 거예요. 3학년 4학년 때. 그래서 이제 5학년 6학년 때는 뭐 하냐? 뭐 열심히 뭐 물론 4학년 때도 3학년 때도 하죠. 뭐 How are you? 뭐 이렇게 했잖아. 그쵸? 3학년 때 제일 먼저 되는 거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그쵸? How about you? 뭐 이런 거 배우고, 아무 묻고 답하고, 날씨 묻고 답하고, 오늘 무슨 요일인지 묻고 답하고, 몇 시인지 묻고 답하고, 몇월 달인지 묻고 답하고, 그쵸? 맞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묻고 답하고, 오케이, 어떻게 생겼는데, 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답하고, 뭐 할 계획인지 묻고 답하고,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배웠었죠? 그쵸? 그런 것들 5학년, 6학년 때 하고요. 이제 중학교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뭔지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해 줘야 되겠죠. 초등학교 영어하고 이제 중학교 영어하고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 성모야? 초등학교 영어하고 중학교 영어하고 뭐 어떤 게 달라질 것 같아?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네. 아, 네. 위에 형이 너 누나 있잖아, 누나. 저요? 나이 차이 많이 난 누나 있잖아. 네. 뭐가 달라지는 것 같아? 누나가 뭐 어떻게 하는지 누나 중학교 졸업한 지 9년 돼가지고 9년 돼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네네 말 안 해줘갖고 모르겠습니다. 언니 있잖아 뭐가 다른 것 같아? 초등학교 영어하고 중학교 영어하고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 어떤 게 달라지는 것 같아? 한 번도 안 맞는다니까. 언니가 뭐 하는지 난 아무 관심도 없고, 그치? 니가 제일 위고, 제일 맞이네? 네. 여기 맞이. 삼각형으로 딱 앉아있네. 둘째도 여기 앉아있고. 오케이, 뭐, 친척이나 뭐 있을 거 아니야? 친척 형이나 뭐, 오빠나 뭐, 언니나 누나가 없어? 네. 중학교 때 뭐가 달라지는지 구경 못했어? 네. 되게 답답하네. 사촌 형이 있는데, 그 사촌 형, 하고 만난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구에 살아가지고 대구 살아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만날 일도 없고 그렇더라. 소희야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중학교 영어는 여러분들 일단은 뭐는 끝냈다고 생각하냐? 파닉스는 끝냈다고 생각은 하겠죠.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파닉스는 끝났다고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파닉스가 되면 단어는 암기할 줄 알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뭐야? 빌리?
도서관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건 알 거 아니야. 그쵸. 네. 우체국은 포스트 오피스, 포스트 오피스 뭐 이런 것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 알고 읽, 보고 읽을 줄도 알고. 그쵸. 뮤지엄 보고 읽을 줄도 알고 뮤지엄이라고 쓸 줄도 안다라고 일단은 그거 깔아 놓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정도 단어는 외울 수 있을 거다. 처음 보는 단어라도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는 아니라도 읽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읽을 능력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중학교 때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법 들어는 봤지. 문법이라고 영어 문법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자, 그래서 영어 문법을, 문법은 말의 규칙입니다. 말의 규칙. 왜 여기는 there is고 여기는 왜 there are인가, 여기는 왜 어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왜 on이 들어가야 되냐, go 앞에 to를 왜 붙였냐, 왜 to go를 만들었냐, 여기는 왜 go가 아니고 왜 going이 되어야 되냐, go 속에 did가 들어가면 뭐지? go 속에, 그렇죠. go 속에 did가 들어가면 went가 되죠. 여기는 왜 go가 아니고 왜 went를 써야 되냐, 여기는 왜 go가 아니고 왜 goes가 되어야 되냐. 알잖아 근데. 3인칭. 그치. 어우, 어려운 말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법을 하다 보면 문법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일단 중국 사람들이 옛날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 한 뭐 한 한 한 몇 년 됐을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게 한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지 한 4-50년 정도밖에 안 됐겠네. 4-50년보다 좀 더 됐겠다. 한 100년 정도 됐을려나? 100년보다 더 됐을려나? 하여튼 뭐 100년, 120년 뭐 이 정도 좀 됐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영어 왜 배워야 되지 그나저나? 엄마가 배우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엄마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게 한 뭐 얼마 안 됐어 사실. 선생이 120년이 됐는데 얼마 안 된 거야. 얼마 안 된 거지 뭐. 그게 뭐 오래된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책을 중국 사람들이 쓰던 거나 아니면은 일본 사람들이 쓰던 거, 얘들이 쓰던 영어 책이 있을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자기들도 책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또 일본 사람들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뭐 자기 나라 사람 일본인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어 놨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고 그걸 또 베껴가지고 책을 만들었단 말이야. 왜 그래야 됐을까? 얘들이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니까. 그쵸? 쇠국전책이라고 들어봤지? 네? 흥선대원군 몰라? 아, 알잖아. 그래. 네, 흥선대원군 아저씨. 아, 몰라요. 큰일 났네. 응? 흥선대원군이 우리끼리 잘 살자. 서양 놈들 다 물러가라. 이러면서. 어? 뭐 그 뭐야 미국 배 들고 막 불태우고 막 전쟁하고 막 그래 못 들어오고 하고 그랬대잖아.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서양 사람들의 문호 개방이라는데 문호 개방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먼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 쓰던 거, 일본 사람들이 쓰던 거를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명사야, 이거는 형용사야, 이거는 부사야, 이건 동사야, 이건 전치사야, 이건 접속사야, 뭐 이런 말들을 막 하시고요. 이거는 주어야, 이거는 뭐 보어야, 이거는 목적어야, 이건 뭐 서술어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이게 다 이제 이름 명자의 말사자, 모습 형자의 뭐 모습 용자, 모습을 나타내는 말, 그다음에 뭐 버금부자의 말사자니까 버금가는 말이다 뭐 이런 뜻이니까 전부 순수 우리말이 아니니까 애들이 여기서부터 아씨 영어 문법은 못하겠다 너무 어렵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막 이러기 시작합니다. 뭐 이제 3인칭 단수란 얘기 할 거고 이제 투부정사란 얘기 할 거고 관계사가 어쩌고 저쩌고 동명사가 어쩌고 저쩌고 현재 분사가 어쩌고 저쩌고 과거 분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을 선생님 선생님 막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도대체 형용사가 뭔지 현재분사가 뭔지 막 이러니까 애들이 짜증이 내기 시작해. 문법 이런 거 못해먹겠다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저랑 같이 배우면서 이거를 전부 다 뭐로 바꿔서 얘기했냐면요, 전부 다 그냥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어.
그럼 뭐 나중에 수업하면 알겠지만 명사는 그동안 내가 이게 이름 명자에 말사자니까 내가 명사를 보고 그동안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름씨라고 했어. 그래서 이름씨야 이름씨. 뭐하러 굳이 명사라는 말을 한자를 왜 써? 그냥 이름씨지.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다? 명사는 어떤 질문에 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들이 또 무엇 누구 무엇이니 책상이다 책상 이름씨 명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공기와 물이 필요하다. 공기, 물 이거 다 이름씨잖아요. 명사예요, 명사.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는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말과 영어가 뭐가 다른지. 예를 들어서 그는 선생님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는 선생님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He is a teacher 이러죠. 그렇죠? 그러면 뭐 he는 어떤 남자를 가리키는 거고 얘는 비동사 이다 있다인데 이다는 이다란 뜻일 거고 teacher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he is teacher 해도 그는 선생님이다 될것 같은데 도대체 얘를 왜 써야 되는 거야? 쓸수 있으니까 한 명에 나타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에 없는 규칙이야. 그렇죠.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얘를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문법입니다. 그러면 문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들처럼 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말에도 이런 규칙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는 게 문법이고요. 저는 한동안 여러분들 중학교 올라가도 이런 용어는 대체로 안쓸 거예요. 안쓸 거고 그냥 이제 좀더 쉬운 그동안 얘기했던 이름씨라고 했고 형용사는 그동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어떤 시죠? 어떤 시? 어떤 사람인지 이거 아까 전에 형태와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어. 응?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인, 잘생긴 형태인지, 못생긴 형태인지, handsome, 뭐 ugly, happy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떤 시라고 했던 것들이 학교 선생님들은 형용사라고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학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던 거구나라고 연결시키는 것도 중요해. 어떤 시 어떤 시 형용사. 그다음에 부사는 많이는 얘기를 할 기회는 없었긴 했는데 무슨 시라고 그랬어 얘도. 부사는 어찌 시라고 그랬어 어찌 시. 어찌 시입니다. 어찌 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놔야지 얘하고 구분을 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형용사가 부사가 뭐가 다른지. 근데 형용사 부사 그럼 잘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얘는 어떤 시고 얘는 어찌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잘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빠른 하고 빠르게를 비교해 볼까? 예, 어떤 자동차? 다른 자동차. 그러니까 빠른이란 말은 형용사란 말이야.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빠르게 달리. 빠르게는 부사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해, 중학교 때는.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인지. 그 다음에 동사는 여러분들 진짜 제일 귀따갑게 많이 들었던 거야.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란 말이야, 하다시. 그렇죠? 동사의 종류에는 뭐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다. 비동사는 다르잖아. 뭐 am, is, are가 있고, am, is의 과거, was, are의 과거, was were. 이거 들고 있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냐? 이런 물어봤을 때, 그럼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비동사는 am, is, are, was, were가 있고, 일반 동사는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내 안에 뭐 들어있다? do, 아니면 does, 아니면 did 들어있다라고 얘기했는 게 일반 동사예요. 챕터 2에서 일반 동사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챕터 1에서는 비동사랑 인칭된 형사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치사는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죠? 혹시? 안 하죠, 전치사. 그 방, 더 룸. 그래서 그 방이 영어로 뭐예요? 더 룸이죠. 근데 그방 안에는 뭐예요? in the room. in the room. 그렇죠. 더 룸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요? 더 룸이 what이죠, what. 그렇죠. 근데 in the room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돼버렸어? where에 대한 대답이 됐죠. 그래서 네. in이 뭐, 바로 뭐다? 전치사다. 뭐라 그랬어요? 걔를 보고 전치사를 안 부르고. 앞제비시라 그랬었죠. 앞에 놓는 말이기 때문에. 전치사가 뭐 하는 거냐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전치사는 in, on, under, 뭐 before, after 이런 게 있어. 학교는 무엇이죠? school,
근데 after school 하면 뜻이 뭐고? 방과 후회가 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됐어?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after가 앞제빗이야. 가겠습니까? 네. 오케이. 전치사에서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what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버려 얘가. By subway가 뭐였더라? He goes to work by subway. 아, 어, 뭔데? 지하철을 타다. 그 지하철을 타다야? 아니, 지하철을 타. He goes to school. He goes to work by subway라는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본 적 있어. He goes to work by subway. He goes. 그거 간답니다. Where? 아. To work. 직장으로 간대요. By subway. 무슨 뜻이겠어? 그는?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간다. 이 뜻이겠지? 네. 그럼 by subw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무엇을 타고? 어디? What? Subway는 what이지? 지하철이니까. 어디야? 무엇 지하철. 그럼 지하철 타고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지? 그러니까 by subway 하니까 뭐가 됐냐면 이게 된 거야. 어찌 간다고? 어찌 간다고? How does? 직장에 어찌 간다고? 지하철 타고 간다고. 오, 정치사. 오, 얘랑 얘랑 합치니까 얘가 되네. 라는 거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 거예요. 지금 막 뭐, 지금 다 설명하면 모르고. 하여튼 뭐 앞제빗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접속사. 접속사는 뭐라 그랬냐? 누가다가 있었는데 그 앞에다가 뭘 붙인대. 예를 들어서 읽어볼까요? He eats breakfast 하면 뭐야? 그는 아침을 먹는다지. 그쵸?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붙여볼까? When he eats breakfast 하면 무슨 뜻이 돼버렸어? 그가 이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 왜래 두 가지 뜻? 뭐? 언제 하고? 뭐 할 때? 뒤에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아침을 먹을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알아 알아. 묻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야? 묻지 않는 말이니까 왜의 뜻은 언제야? 뭐가 할 때야? 그러니까 when he eats breakfast는 뭔 뜻이야? 아침을 먹을 때요. 그가 아침을 먹을 때 얘를 보고 그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접속사라고 할 거란 말이야. 접속사 보고 그동안 뭐라고 그랬냐? 누가 다 앞에 써서 누가 다에 다자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 애를 보고 접속사. 그가 아침을 먹기 때문에 Because he eats breakfast. 그가 아침을 먹는다라는 것. That he eats breakfast. 뭐 겁 만드는 that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런 것도 배울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들을 나는 조금 다르게 지금은 할 거다. 아직은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뭐 이거 이런 시라고 할 거고 어떤 시, 어찌 시, 하다 시, 앞제비 시, 네, 뭐 접속사는 뭐 접속사 그런 것들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라는 걸 뭐 문법을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기대가 돼, 걱정이 돼? 걱정이 됩니까? 예, 걱정이 된 반도 하죠. 중학교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내가 다른 거는 다 받았는데 뭐 뭐를 틀려가지고 95점 됐어, 90점 됐어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문법 문제가 대부분 문법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법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고요. 독해 문제라고 해서 글을 읽고 뭔가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어렵게 바뀝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의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뭐 그건 아직 먼 이야기라고 느껴지죠? 일단은 지금은 문법을 배우게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을 하게 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오케이. 제가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할 거니까 자 먼저 오늘은 첫날 인칭대명사와 비동사라는 거 했는데요. 일단 포커스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인칭대명사 그동안 여러분들이 귀에 따갑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다? 인칭대명사 어 뭐 그게 뭐 그럼 내가 인칭대명사란 말을 많이 했어요?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앞만 길어봤자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쵸? 앞만 길어봤자 라고 했는데 걔는 사실은 무슨 격이었어? 주격이었죠. 주격. 왜 my father cook well이 아니고 왜 my father cooks well이야? 왜 우리 아버지 요리 잘하신다는 얘기하고 싶은데 my father cook well이야? my father cooks well이야? cooks well이지. 왜 그렇지?
왜냐하면 그 말파는 안 만들어져 히니까. 예,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그 히가 무슨 격이었다 알고 봤더니 주격이라는 건지 알아야죠. 그렇습니까? 그걸 보고 무슨 주격 3인칭 단수 이제 학교 선생님 이제 중학교 선생님 이게 3인칭 단수 시제가 현재라서 쿡이 아니고 쿡스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였습니다. 근데 안만 길어봤자 중에서도 주격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나의 책 하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마이북이라고 그러고 마이는 무슨 격이었더라? 마이는 무슨 격이었더라? 마이는 소유격이었죠. 마이북은 또 안만 길어봤자 마인이 되기도 했었죠. 내 나의 것이란 뜻의 MINE. 마인은 무슨 격이었더라? 소유격 대명사였죠. 그런 것도 여기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남아 지금 얘기 안 하고 무슨 격 남았지? 목적격 남았죠. 아이의 목적격은 미라는 거 다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2에서는 비동사의 의미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목만 보고 뭘 배우게 될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는 거를 가지고 이건 알고 봤더니 뭐다?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에 대한 얘기 할 거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를 배우게 될 건데 여기서는 오케이 이거부터 얘기하면 뭔 얘기하겠어? 그렇죠. 뭐 am, is, are가 있다. 그렇죠. 그럼 과거형도 뭐 해야지. 그렇죠. 예의 과거형은 was고 예의 과거형은 were다. 이 형태죠. 그 다음에 의미는 무슨 얘기하겠어? 의미는 비동사의 의미는 있다. 그래 그 얘기 하겠지 뭐 이다 있다 이다란 뜻에서 조금 바뀌어서 내가 의사이다 라는 말을 한다면 내가 의사가 된다 되었으니까 의사가 되었으니까 의사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다랑 비슷한 뜻으로서 되다도 있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있다 내가 여기에 있으려면 여기에 와야 되겠지. 여기 와야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있다란 뜻에서 비슷한 뜻 모두 가능하다? 오다란 뜻으로 해독되기도 합니다. 비동사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다나 있다란 뜻이 있다 그 얘기 여기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3에서는 비동사의 부정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넣는 방법 문장 속에? not을 넣는 방법이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비동사의 의문문이래. 너 행복하니? Are you happy? 비동사 앞으로 가는 거, 주어 앞으로 가는 거 배우고 다 배운 거네 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것들을 먼저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챕터 1, 챕터 미리 보기에서 인칭 대명사란 무엇인가 라면서 뭐라고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동물, 사람들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오케이. 뭐? 그냥 뭐 되게 어렵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어떤 것이나 아니면 누구 그러니까 아니 뭐 무엇 또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최대한 간단히 표현한 게 인칭 대명사라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가 매주 일요일 날 교회에 다닌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제임스 goes to church every 뭐 Sunday 라고 얘기한 다음에 제임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뭐 제임스는 뭐 키도 크고 제임스는 잘생겨가지고 내가 관심 있는 애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제임스를 써야 되나? 아니요 필요 없잖아. 제임스 대신에 뭐나 뭐를 쓸 수 있어. he나 his나 him을 쓰면 되겠지 그 다음부터는. 그쵸? 뭐 안만 길어봤자 한 게 인칭 대명사란 말이에요. 다만 주어 자리에 올라면 주격의 형태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her goes there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her goes there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거 어디가 틀렸어? her goes there가 아니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 She goes there. 당연히 she goes there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he's book 하면 되겠어? 스위스 북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데? 그녀를
she's a book 하면 돼? 점 찍고 S하면 뭐 먹은 거 아니야? 그렇죠. She's book이라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 Her book이라 그래야지. She's book 뭐 그녀는 책이다라는 얘기 하고 싶냐? She's는 뭐의 줄임말이야 이거? She is요. She is의 줄임말이지 그녀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she 쓸 자리에 she를 써야 되고 I를 써야 될 자리에 I를 쓰고 my를 써야 될 자리에 my를 써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뭐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는데 자, 1인칭은 스피커야, 스피커. 지금 상황에서 내가 1인칭인 거지. 근데 성모가 질문을 했어. 그러면 성모가 성모 입장에서 몇 인칭으로 바뀌는 거고? 1인칭이 되는 거고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몇 인칭이 되는 거야? 2인칭이야. 2인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인칭은 스피커, 2인칭은 리스너. 알겠습니까? 3인칭. 말하는 사람이 1인칭. 알겠습니까? 말을 듣는 사람이 2인칭. 3인칭. 그러면 1인칭 단수는 I인데 1인칭 복수도 배웠잖아. 응? 1인칭 복수도 배웠잖아. 1인칭 복수가 뭐였어? 위. 위겠죠. 위. 그래서 왜 위가 무슨 뜻이길래 1인칭 나를 할 수 있어? 그렇죠.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니까. 그래서 1인칭 단수는 I고 1인칭 복수는 뭐가 있다? 위도 있다. 이런 거 적어놓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I하고 위는 1인칭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 현재 시제일 때 I, am이고 위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we, are다라는 것도 여기서 하겠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인칭 듣는 사람이니까 you라 그랬죠? 그러면 1인칭도 단수 복수가 있듯이 2인칭도 단수 복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2인칭 단수는 you죠? 네. 2인칭 복수는 뭐예요? you. you죠. 조심하라 그랬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2인칭 복수도 있는데 그것도 you다. you는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인칭 하면서 he, she, it 했네요. 그렇죠. he, she, it의 공통점은 자, 3인칭은 일단 우리 둘이 대화하고 있어. 응? 그러면 내가 말을 할 때는 내가 몇 인칭 되는 거야? 내가 1인칭. 1인칭 되겠지? 그러면 내가 말할 때 듣는 거는 2인칭 되고 그럼 네가 얘기를 하면 네가 1인칭이 되고 내가 2인칭 되겠지?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쟤는 3인칭이 되는 거라 말이야. 이 책은 몇 인칭이 되겠어? 우리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이 책은 몇 인칭이겠어? 3인칭이겠지. 얘가 내 말을 듣냐? 아니잖아. 얘가 말을 하나?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민준이의 신발 몇 인칭이겠어? 3인칭이겠지. 나랑 민준이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내가 1인칭, 네가 2인칭 됐다가 네가 1인칭 됐다가 나는 2인칭 됐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신발 왜 너무 손자 되게 예쁘다 3인칭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어떤 물건을 보고 3인칭이라는데 얘들은 공통점이 있죠. 3인칭이면서 동시에 he, she, it은 뭐? 단수야 복수야? 아니 단수라고 했죠. 그럼 3인칭도 복수가 있겠네. 데이. 그렇죠. 3인칭 복수는 뭐였다? 데이. 그렇죠. 데이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데이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 데이를 어떤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있어. 애들이 있어. 데이는 사람한테만 써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절대로 아니야. 그렇죠? 네. 오케이. 자. 영어로 안경을 뭐라 그래요? Glasses. Glasses라고 그래? Glasses라고 그래? Glasses. 그러면 Where is my glasses 겠어? Where are my glasses 겠어? Where are my glasses? 그렇죠. 당연히 Where are my glasses라고 해야 되겠죠. 왜? 아 망기도 봤자 데이. 그렇죠. The glasses는 복수니까 Where is they야? Where are they야? Where are they? 내 신발 어디 있어? Where are my shoes? Where are my shoes? 해야 되겠죠. 왜? 내 신발 한 장만 찾겠어? 아니요. 그렇죠. 내 셔츠 어디 갔어? Where is my shirt? 그렇죠. Where is my shirt? 해야 되겠죠. My shirt는 나만 길어봤자 it이니까. Where is it? 그거는 where is it? 하고 내 안경 어디 갔어? Where are my glasses? 내 신발 어디 갔어? Where are my shoes? 내 양말 어디 갔어? Where are my 오케이. 양말 신발하고 똑같지? 어? 그렇죠. Where are my socks? 라고 찾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where are they니까 걔들은. 신발 두 개, 안경 알 두 개, 양말 두 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 외에도 소유격 대명사도 했었어요. 소유격 대명사도 여기 빠져있고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도 빠져있어요. 제기 대명사는 나 자신. 영어로 나 자신이 뭐였다? Myself. 너 자신. Yourself. 그런 것들을 제기 대명사라고도 합니다. 걔들도 여기 있고 소유 지금 여기 빠져있는 거는 뭐 뭐뭐가 빠져있다? 소유격 대명사하고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 뭐뭐 셀프라고 하는 애들 뭐 소유격 대명사라고 써놓으면 머릿속에 안 들어올 테니까 마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인칭 대명사에 속한다. 요즘 천재여가지고 아무도 안 써요. 나중에 물어봐도 다 생각하기 좋죠. 너의 것은 뭐였더라? Yours. 그의 것은? His. His는 조심해야죠. 그 의도 되고 그의 것도 되니까. 그녀의 것은? Hers. 트리기도 안 들고 왔어? 오케이. 그래서 하는 역할은 뭐냐? 누가 다 만들 때 쓰면 당연히 주격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의 책, 너의 책, 그녀의 책 할 때는 my book, your book, his book, her book, theirs, their book, 뭐 our book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I love you야, I love your야, I love you야, I love your야. I love you. I love you. 그쵸? I love she야, I love her야. I love her 해야지. 그쵸? I love he야, I love his야, I love him이야. I love him. 됐습니까? 그런 애들이 목적격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가볼까요? Jenny is my sister. She is very kind. 어? 그래서 제니는 나의 시스터인데 그녀가 매우 친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쵸? 여기에 she는 뭐를 안만기로봤지 않고요? 제니 뭐 또는 제니 또는 my sister를 안만기로봤자 뭐 여자 한 명이니까 안만기로봤자 she로 한 거죠. my 같은 걸 보면 소유격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누구? 그러니까 소유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소유격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것이 와야죠. 다시 말하면 무슨 씨가 와야 된다? 무슨 씨? 그렇죠. 다른 말로 이제 중학교 때 가서 들은 말로 뭐? 소유격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온다. 소유격 뒤에는. 됐습니까? 왜냐하면 소유를 나타내는 건데 어떤 물건의 소유나 어떤 뭐 물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나 누구의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항상 쌍으로 다녀야 돼. Jenny is my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됐습니까? 뭐 Jenny is my friend라고도 friend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Jenny is my sister라고 하든지 뭐 Jenny is my mother라고 하든지 하여튼 소유격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사에 대한 인칭 대명사랑 연결해서 비동사에 대한 얘기하는데 뭐 다 아는 얘기 나옵니다. I am이고 그 다음에 you are고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we are, you are, they are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인칭에 지금 I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we도 있잖아요. 됐습니까? 2인칭에 you도 있고 you도 있죠. 이 you는 너란 뜻의 you인 거고 얘는 똑같이 생겼지만 무슨 뜻의 you다? 너희들 이란 뜻의 you겠습니다. 그러니까 you가 넌지 너희들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you가 너희들인지 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하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뻔하게 드러나겠죠.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are a student. 밑에 건? You are a student.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여러 명이야? 2번이 여러 명이야? 1번. 그렇죠. 뭐 보고 알고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라고 했잖아. 학생들. 네.
참 그리고 S 붙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자 S 붙였다 그러면 더즈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스튜던트 뜻이 뭐야? 학생들 학생 아, 스튜던트만 학생 학생이면 네. 무슨 시야? 아 학생들이요 아, 그래 스튜던트 나 스튜던트 안 그래서 그래 스튜던트 학생이고 무슨 시야? 이름씨 이름씨에 S 붙은 건 들이란 뜻이지 여기 네. 더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까? 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전에 어떤 학생한테 뭐 어떤 질문을 했냐면 뭐 이렇게 하지 마. 이거 보세요. The boys go to school 하고 있죠. 그래서 to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런 애가 있었냐면요 where does the boy go? 이러는 친구가 있어갖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응? 야 이거 왜 도즈냐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 S 있잖아요 야 하다씨에 여기 애가 고가 아니고 고즈가 됐을 때 하다씨에 S가 붙어있는 게 더즈인 거지 이거는 남자 아이 들이라는 뜻이지 이게 무슨 더즈가 들어간 거냐 알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Where do the boys go? 이렇게 물어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 S 붙은 건 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뜻의 복수의 S가 있고요. 그다음 하다시에 does가 들어간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뭐 S 붙었다고 뭐 다 does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자 그래서 you가 너인지 너희들인지 너인지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별 이런 거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규칙 같지만 나름대로 뭐가 있다? 아 얘가 있는 덕분에 이 you가 몇 명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한 명이란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튜던트가 아니고 스튜던츠라고 했으니까 이 you가 아 여러 명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쓰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치지만 중간중간에 수행평가라고 해서 영어로 문장을 쓰고 이런 시험도 치게 될 거예요. 수행평가. 수행평가 50% GP시험, GP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친 거 50% 그거를 같이 해서 한 학년 동안에 뭐 영어가 A다, 수학이 뭐 A다, B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3학년 졸업할 때 뭐 3년 동안 영어는 뭘 받았는지, 수학은 뭘 받았는지, A를 받았는지, B를 받았는지 해서 니들이 어느 학교에 갈 수 있는지 우리나라가 구미는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뭐 구미역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현일고등학교 갈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수행평가도 중요하고 수행평가에서 영어로 문장을 쓰는 시험 같은 것도 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너는 학생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쓰라는 문제가 나왔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너는 학생이다니까 어 이렇게 썼어 그럼 맞아 틀려 이려요. 당연히 틀렸는데 애들이 아 틀렸다 아 아까워 죽겠어 아 나 실수했어 막 이러면서 어를 안 써갖고 틀렸어 막 이럽니다 어 안 쓰면 틀려 어떻게 맞겠니 그게 알겠습니까? 뭐 어를 안 써서 틀렸다 뭐 S를 안 붙여서 틀렸다 예 틀립니다 그러니까 왜 S를 써야 되는지 왜 어를 써야 되는지 잘 생각하고 영어 문장 쓰는 것도 배우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1인칭 2인칭 뭐 1인칭 단수 1인칭 단수니까 옆에 I가 있어 we가 있어 단수니까 I야 we야 I지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중딩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해놨어?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하고 있죠? I'm a middle school student 근데 1인칭 복수로 표현해 주세요 그랬어 1인칭 복수로 표현해 이 I'm a middle school student를 지금 1인칭 단수인데 얘를 1인칭 복수로 표현해주세요 그러면 We are middle school students.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놓고 틀려 아 아까 죽겠어 S 안 쓰고 틀렸어 그래 S 안 쓰고 틀려 We라 그랬는데 뭐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어떤지가 나와 얘들은 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셀 수 있나 없나를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셀 수 있는 게 하나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문장에서 어떤 게 표현하는 게 좀 달라진다는 거 S 안 쓰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뭐 또 가끔씩은 이래가지고 틀렸다고 막 아까워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쵸? 당연히 틀렸지 얘하고
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냐? 아니요. 아니요. 왜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하나란 뜻인데. 단수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어우 되게 어려워. 단수래. 하나란 뜻으로 쓰는 건데 여기는 갑자기 여러 명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둘이 공존할 수가 있어? 아니요.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됐습니까? 네. we라고 썼으면 당연히 얘가 없어져 주는 게 맞는 거죠. 됐습니까? 뭐 중학교 때 하는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음 중 틀린 문장은 해놓고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보고 이런 걸 찾아내라 하는 게 바로 뭐다? 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뭐가 들어있다? 셀수 있냐 있나 없나 에 따라서 문장에 뭔가 달라진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너 좀 사이즈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 너 일로 와. 이렇게 하고 하고 탑모스트. 자, 그 다음에 이제 2인칭 단수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가장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고 있는데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You're my best friend. 선생님 이상해요. 선생님 이상해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막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좀 이상해요. 뭐 이상하다고 얘기할 만한 거 없나요? 선생님 이거 You are all my best friend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세상에 뭐는 없다? 어. All mine은 없어. All mine은 없어요. All my friend 이런 건 없어. 어. 자, 이거를 원래 뭐 좀 문법 책에는 뭐라고 설명하냐? 이걸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와 소유격은 함께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절대로 기억할 리가 없고요. 이, 뭐 어떻게 쓰진 않는다? All my friend 이런 건 없다. 됐습니까? All my friend, the my friend 이런 건 없어요. 이 소유격에 붙이면 소유격은 뭐를 싫어하냐면요. 어나 더를 싫어하는데 둘이 안 친해. 소유격하고 어 더는 안 친하대. 어 더 마이 프렌드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더 마이 프렌드, 어 마이 프렌드. 어 마이는 없어요. 마이. 알겠습니까? 어 히스 프렌드 이런 것도 없어요. 뭐 그냥 나중에 차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인칭 복수라고 했으니까 옆에 당연히 뭐가 있다? 데이가 있네요. 만약에 3인칭 단수였으면 여기에 he나 she나 it이 들어있는 문장을 썼어야 되겠죠. 근데 3인칭 복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국 출신이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나의 절친이야. You are my best friend. 그 사람들 영국 출신이야. They are from England.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 물었더라? Where are they from? 뭐 물어보기? 출신. 출신지 물어보기. 그쵸?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어보면 We are from? I am from? Korea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 난 넣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물음표 붙이는 방법인데 말하고 딸도록 했습니다. 됐습니까? I am 있었으면 I am not 하면 될 거고.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 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은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되어 있어요? He's a teacher. 오케이. 입 꾹 다물고 영어 배울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는 선생님이다? He's a teacher. 됐습니까? 그럼 그는 선생님이니는 뭐예요? Is he a teacher? Is he a teacher? 했겠죠. 근데 선생님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No. No, no he is not, not a teacher. teacher. 됐습니까? No, 자, 그래서 요거 he is not을 줄여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 배웠는데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줄여 쓰는 방법이 있고 he's not이 있고 또 he isn't 이런 두 가지 방법도 알아둬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비동사 있을 때 묻고 싶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13살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3살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They are 13 years old. 됐습니까?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어. How old are they? 너는 몇 살이니가 영어를 뭐였더라?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면 그들은 몇 살이니 하고 싶은. Are they? 자, 너는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잖아. 그러면 they. 그들은 몇 살이니는 뭐겠어? How old are they겠지 뭐. They. 됐습니까? 그들은 몇 살이니가 뭐라고요? How old are they? 됐습니까? 그녀는 몇 살이니? How old is he? 뭐라고요? How old is he? 아, 맞다. 무슨 격이 필요해? 목적격이 필요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13살이면 뭐라 그래요? I am 13 years old라 그러죠, 그쵸? 네. 그럼 얘는 무슨 격이었겠어? 얘가 이렇게 됐는데? 무슨 격이었겠어요? 주격이었죠. 그러면 그녀는 몇 살이니는 뭐라고요? How old is she? 라고 물어봤는데 13살이면 뭐라고 대답해? She is 13 years old 라고 할 거 아니야. 무슨 격이야? 주격. 됐습니까? 네. 오케이. 조용히 구경만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특별히 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예. 예. 괜히 중학교 때도 그런 얘기 하다가 너 찍힌다 친구들한테. 예.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어. 오케이. 여기는 이제 그 사람들 13살이니? 라고 묻고 맞으니까 뭐라 그러고 아니니까 뭐라 그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Years old? 했으니 맞으니까 Yes, they are 13 years old. 아니니까 No, they aren't 13 years old. 됐습니까? 뭐 비동사 가지고 묻는 거 주격 인칭 대명사 앞으로 비동사 보내면 그 말은 Are you? Is he? Are they? Are we? Am I? 하면 묻는 말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고 포커스 시작부터 막 여러분들 체할 것 같네요. 그렇죠. 시작부터 뭐가 나왔어? 테이블이 나왔죠? 그렇죠. 테이블이 탁자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의자요. 아 의자란 뜻도 있어요? 아 의자가 아니고 식탁이요. 이게 식탁입니까? 표? 그렇죠. 표란 뜻도 있죠. 표. 오케이. 그래서 테이블이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표 나오면 싫어하잖아. 벌써. 그렇죠. 그래서 표는 원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애들은 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좀 하면서 봐야 되니까 그런가 봐요. 자, 1인칭도 단수 복수 아니고 2인칭도 단수 복수, 3인칭도 단수 복수로 나뉜다는 거죠. 그렇죠? 1인칭 단수 말하는 사람 한 명이니까 주격은 뭐다? I다. 됐습니까? 그런데 나의 하고 싶으면 my고요. 목적격은 me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것 하고 싶으면 mine입니다. 뭐 여기서 모르는 거 없죠? 다 했던 거야. 그러니까 yeah.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 여러분이 we 쭉 읽어볼까요? We we our us ours. 그러니까 이게 뜻이 뭐라? 우리들의 것이란 뜻이고 나의 것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적격은 뭐 나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를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뭐 한답니까? 내가 뭐 한답니까? 아니면 나를 뭐 한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는 주격이니까 얘는 하다시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게 전부 다 뭐다? I 전부 다 뭐다? 주격이다.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게 다 주격이었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격 뒤에 아까 내가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름씨 이름씨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소유격은 소유격 뒤에는 소유격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줘야 된다.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지 의미가 존재한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She is my friend라고도 하든지 아니면 she is my sister라고도 하라고라도 하든지 알겠습니까? 소유격은 그러니까 소유격은 사실은 얘가 하는 역할은
못 갔냐면 얘는 사실은 얘 같아요. 소유격이 하는 역할은 무슨 씨하고 같은 역할이다. 어떤 씨하고 같은 책이다. 그렇습니까? 나의 책 어떤 책이라고? 나의 책. 나의 책이라고. 그녀의 책 어떤 책? 그녀의 책.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뒤에 것이 와야지 어떤 의미가 완성되듯이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지만 한다. 오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일단 유도 한번 가볼까요? 유 주격은 너는 이란 뜻의 유고요. 너의가 your, 너를 너에게 you, 너의 것 yours. 그래서 유는 주격하고 목적격이 똑같이 생겼네요. 맞습니까? 유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는 뭐 누가다 만들 때 썼으면 얘 거고 뒤에 하다시 있으면 얘 거고 하다시 뒤에 있거나 뭐 어떤 다른 말 뒤에 있으면 목적격이겠죠. 그 다음에 she 이렇게 가면 되겠죠. he, his, him, his인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그는 주격은 남자 한 명의 주격은 he인데 소유격 his. 근데 이 his하고 뭐하고 똑같이 생겼어? 소유격 대명사의 his하고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끔씩 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다섯 문장을 쭉 보여주고 전부 다 his, his가 들어있고 his에다가 답이 쭉 꺼놨어. 그리고 다음 히스 중 뭐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히스가 소유격인지 아니면 소유격 대명사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히스가 소유격인지 소유격 대명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히스가 그의란 뜻으로 쓰였는지 그의 것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히스 뒤에 어떤 이름씨 히스 glasses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그는 히스는 소유격이야 소유격 대명사야? 소유격. 당연히 소유격이지. 그렇죠? 네. 근데 the car is his 이렇게 했어. 그럼 그건 무슨 뜻이고? 그의 것이다 라고 했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the car is his 할 때 his는 뭐?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그의 것 이란 뜻이란 말이야. That is his car 하면 That is his car의 뜻은 저것은 그의 자동차라는 뜻이니까 그때 his는 소유격이겠지. his 뒤에 car라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네. Yours book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Yours book. Yours book 되겠어 안 되겠어? 될 리가 없지. 그쵸? 그래, 그의 것책 이런 말은 없잖아. Yours book이라는 표현은 존재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Your book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소유격을 써야 될 자리에 소유격을 쓰고 목적격을 써야 될 자리에 목적격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를 얘기해줬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t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것은 주격 it이고요. 그것의는 뭐다? it이다. 그것을 it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것은 비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의 것은 없다란 얘기야. 그녀의 것도 있고 그의 것도 있는데 뭐는 없다. 그것의, 그것의 것이라는 단어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써도 알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것은 없어요. 그의 것도 있고 그녀의 것도 있어. 그의 것, 그녀의 것. 근데 그것의 것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해놓고 내가 비교 하고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 it하고 다르다는 얘기 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네. 이 위에 it는 무슨 뜻이고 그것의 라는 뜻이고 얘는 뭐야? 그것이랑 그것입니다. 저 it하고 is의 줄임말이란 거. 그러니까 그것의 문, 뭐 그것의 문이, 그것의 창문이 깨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it's window. 그렇죠.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정확하게 맞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건 it is window is broken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it is window 그것은 창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소리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디가 틀렸어? Jane house is large 이랬는데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린 걸까? 제인의 집은 넓다라는 얘기 하고 싶겠죠? 네. 뭐 어디가 틀렸는데? 라지가 틀린 것 같아요. 라지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 아 제인스예요. 제인스? 제인즈. 아 제인즈.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누구 제인의 집인지. 제인의 집. 이거 무슨 시야 이거? 물건이냐 물건. 네. 화물이네. 그럼 얘는 제인 집이야 제인의 집이야? 제인의 집. 그러니까 여기 무슨 격 써야 돼? 소유격. 소유격 쓰려면 apostrophe s 해줘야 되겠지. 네. 근데 뭔가에 apostrophe s를 해주니까 뭐뭐 의의가 되니까 얘도 같이 착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 아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아. 그것의란 뜻이겠구나.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it랑 자꾸 구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원래는 apostrophe s라면 소유격을 표현할 수 이거 물론 이것도 네, 읽어볼까요? Jane's happy. Jane's happy. 이것도 무슨 뜻일까? Jane's 하는 거? 이번에 Jane's는 is. Jane is의 줄임말이란 말이야. 네. 자, 이거 선생님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Jane의고 이게 Jane is의 줄임말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떤 씨? 이거 됐습니까? 네. 이게 만약에 Jane is의 줄임말이면 Jane is house 하는 거야. Jane은 사람이 아니고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소유격이고 얘는 is의 줄임말이라고.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소유격에서 지금 중요한 주의해야 될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단 건 없단 얘기하고 있어.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it하고 점이 있는 것과 it하고 점이 없는 s는 다르다는 얘기도 알아두시고요. 교재 뭐 day도 뭐 이렇게 they, their, them, thei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를 가질 수 있는 건 them book이야, theirs book이야, they book이야, their book이야 이 말입니다. their book이겠죠. their book은 그들의 책이니까 their book이란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있을 때는 theirs 뭐 대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책이라고 한번 얘기했어. 그럼 또 얘기하고 싶으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해서 줄여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누구누구의 것이란 뜻으로 소유격 플러스 명사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this pen is mine. 이 펜은 나의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this is mine pen. This is mine pen. 나의 것 펜이죠? 아니요, this is my pen이요. This is my pen이겠죠. This pen is mine 하고 this is my pen 하고 똑같은 뜻이고 mine은 무슨 격이야? 소유격. 소유격이니까 내가 아까 소유격 뒤에 뭐 써야 된다 그랬어? 이름씨. 그렇죠. 명사가 있어줘야 된다 그랬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다라는 거 안 써놔도 다 아는 모양이죠? 네. 오케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아, 뭐 솔직히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This pen is mine. 뜻은 얘는 이 펜은 나의 것이다. 인데 이렇게 바꿔주면 이것은 나의 펜이다. 이 펜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펜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나는 소유격 대명사를 써서 표현했고 나는 소유격을 써서 표현했는데 소유격 뒤에 소유격 플러스 얘가 그렇죠. 어떤 것이 와줘야 된다. 소유격 뒤에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쨌든 명사가 있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 그 얘기 나오네요. 명사의 소유격 명사에다가 apostrophe s를 붙여서 누구누구의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또는 of를 쓰기도 한다. 또는요? 예. 예? 예. 예. 붙이거나 또는 그래 of를 쓴다. 그래서 Ben's house 하면 무슨 뜻이겠어? Ben의 집 이란 뜻입니다. 예, Ben's가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가 따라 붙고 있죠. 그 다음에 legs, the legs of the chair의 뜻이 뭐라고요? The legs of, 읽어볼까요? The legs of the chair의 뜻이 그 의자의 다리들. 앞만 길어봤자? Okay, the legs of the chair is longia. The legs of the chair are longia. Okay, 책상이 길다 그러고, 아니, 의자가 길다 그러고 있어? 다리가 길다 그러고 있어? 다리요. 자, 이거를 내가 끊어 읽게 하라 그러면 내가 분명히 어떤 표시할 거냐면 The legs of the chair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뜻이 그 chair의 legs라고 얘기하잖아. 무슨 씨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어떤 씨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뒤로 간 거야. 어떤 씨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가는데 주인공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요렇게 생긴 시험 문제 많이 만날 거예요. 됐습니까? 요렇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면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알맞은 걸 고르란 얘기죠. 네. 됐습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 알맞은 건 당연히 The chair is expensive 겠죠. 네. 그쵸? 근데 두 번째 거는 The legs of the chair are broken. 됐습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 의자는 비싸다. 그쵸. 앞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it이죠. 그럼 it이랑 어울리는 건 당연히 is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다리요. 해석이 뭐예요? 해석이 그 의자의 다리들은 깨졌다. 그쵸. 의자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 하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의자가 물론 뭐 의자가 부서진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뭐가 부서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리가 부서졌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네. 앞만 길어봤자 돼요. 주격 인칭 대명사 얘는 꾸며주는 하인일 뿐이라 그랬어. 네. 얘가 전치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앞제비씨 그러니까 오브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의 의자의 다리들이니까 이거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되고 they가 되고 they are broken. The legs of the chair. 어? 아까 the chair is인데 이번에 또 똑같은 the chair인데 왜 이번에는 are지? 그냥 the legs가 부러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요런 거 시험 문제 중학교 때 중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점 찍고 s 하는 경우에는 보통 사람의 소유격은 점 찍고 S를 하면 됩니다. 사람의 소유격은 사람 이름 뒤에 점 찍고 S에서 누구누구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의자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of를 쓰는 경우는 뭐다? 물건. 그렇죠. 사물의 소유를 표현할 때는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 best actor of this year. 뭔 소릴까? 액터는 배우죠. The best actor of the year. 그렇죠. 최고의 배우는 배우인데 어떤 최고의 배우래? 올해의 최고의 배우란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of가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의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of를 써서 소유를 나타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그 집의 정문들이란 표현,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 The house of window. 오케이. 그러면 뭐의 뭐 창문들의 집이죠. 창문들의 집. The house of windows. 창문들의 집. 그렇죠? 창문들의 집이래. 창문들의 집. 창문들의 집은 뭔데? 오케이. 그래서 the window of the house.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오브를 쓸 것 같으니까 오브 더 하우스가 만들어졌고, 어떤 창문이라고? 어떤 창문? 그 집의 창문. 어떤 창문? 그 집의 창문. 오브 더 하우스가 어떤 시인데 길어졌어 짧아졌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뒤로. 뒤로 가야 되고, 앞만 길어봤자? 네? 앞만 길어봤자? 그거의? 엄만 길어봤자 그 집 창문이 깨졌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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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하우스가 브로큰한 거야? 윈도우즈가 브로큰한 거야? 윈도우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뒤에서 뭐 해주는 녀석이라고? 얘는 꾸며주는 녀석이라고. 어떤 시라고? 어떤 시. 어? 주인 깨진 거는 윈도우즈야? 하우스야? 윈도우요. 그러니까 더 윈도우즈 보고 엄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데이. 여기에 어울리는 건 뭐다? 알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런 것만 보여주면 또 나중에 또 이럴라. 이런 것만 보여주면 또. 이건 당연히 뭐야? Is your. 오케이. The house is broken. 그 집이 부서졌다. 안만 길어봤자 is라고요. is니까. 됐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 the house is, the house is. 아 이거 무조건 is 이러지 말란 말이야. 때때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보란 말입니다. 네. 창문이 깨졌다고 얘기하는데 창문 깨진 창문이 하나 이상인가 봐요. 네. 오케이. 이러면 그 집 창문 몇 개가 깨졌다는 얘기로 바뀌었어? 한 개요. 오케이. 내가 방금 여기에 있던 얘를 없앴죠?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그 집 창문이 한 개, 여러 개 중에서 한 개가 깨졌다는 얘기야. 그럼 이번에는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 오케이. 이거 여러 개야 한 개야? 한 개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이제는 Is. Is가 어울린다고요.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요렇게만 설명하면 아, 좀 남았네. 소유격하고 소유격 대명사의 비교래요. 내가 소유격 뒤엔 뭐가 있어야지 의미가 완성된다 그랬어요. 명사. 명사가 있어줘야 된다 그랬는데, 근데 소유격 대명사는 그 명사를 잡아먹은 녀석이란 말이야. 왜? 누구누구의 것. 나의 자동차란 얘기를 했어. 나의 자동차. 뭐, 나의 자동차가 어제 고장났는데, 그다음부터 나의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싶어. 그럼 계속 나의 자동차, 나의 자동차, 나의 자동차, 나의 자동차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나의 것 또는 그것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그 명사를 잡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오지만 소유격 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 mine book 이런 건 없단 말이야. 네. my book을 mine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this is her book은 무슨 뜻이야? 그녀의 책. This is her book. 이것은 아. 그녀의 책이다. her가 무슨 격이니까? 그녀의. 나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뭐가 있어줘야 돼? 명사. 명사가 있어줘야 되죠. 근데 네. 똑같은 표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This book is hers. 이건 어떻게 해서 할까? 이 책은, 이 책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네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소유격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자, A하고 B가 대화합니다. A하고 B가 상황 1번 상황이고요. 1번 상황에 A와 B가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2번 상황에서
A와 B가 대화를 나눠보는 상황을 가정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이거 말고 좀 더 쉬운 걸로 하자. 좀 더 쉬운. 다 쓰고 나서 이거 필기 꼭 해두셔야 되고요. 오케이, 지금 일단 두 문장 쭉 써놨는데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is is my book. Mine is very interesting. 아, 이거 경쟁이 아니야. 맞춰서 읽으세요. 꼬꼬면 네. 저렇게 읽는 친구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맞춰서 첫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This is my book. Mine is very interes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These are my books. Mine is very interesting. 오케이,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렸어요.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어느 게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무슨 얘기 하고 있어요? 위에 첫 번째 문장. 이것은 나의 책이고 나의 것이 매우 재미있다 이러고 있죠. 네. 그쵸. 얘는 뭐 대신 왔어요? 그쵸. My book 대신 왔죠. 네. 그럼 my book 안만 길어봤자 mine. 아, 두 번째 게 필요하네요. 이시죠. 네. 그쵸.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are my books.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것들은 내 책들이래죠. 그래놓고 나의 책이 재미있다 그러고 있죠. 네. 그쵸. 자, 아까 전에 이거. 아까 전에 mine은 my book이었죠. 네. 근데 두 번째 문장에 mine은 뭐 대신 왔어? my books 대신 왔죠. 네. 그럼 my books 안만 길어봤자 뭐야? 네. 그럼 they is interesting이야? they are interesting이야? Interesting. 그래서 얘를 are로 고쳐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얘는 똑같은 mine이 사용됐는데 여기는 mine is가 맞고 이번에는 mine are가 맞다. 왜 그러냐? 여기에 내 책이 여러 권 두 권 이상이잖아. 네.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 정리하면 소유격 대명사는 뭘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라 했죠. 네. 근데 그 명사가 복수 명사라면 복수 명사답게 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mine is가 맞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mine are가 맞을 때도 있으니까 내가 이걸 아까 전에 뭐로 바꿔봤어요? my book으로 바꿨잖아. 그쵸? my book은 한 권이니까 is이고 is은 is랑 어울리죠. 그쵸? 근데 이번엔 these are my books라고 해서 책 여러 권을 소개하고 작가인가 봐. 작가 어떤 작가가 this is my book. 이게 내 책입니다. mine is very interesting. 나의 책은 재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번엔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을 소개하고 있어. 이것도 내 책인데요. 내 책들은 재밌다고 얘기했겠죠. 이번에 책을 여러 권 소개해놓고 뭐 나의 것이라고 했으면 나의 책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안 만기로 얘를 풀면 my book인데 얘는 풀어보니까 뭐가 됐어? My book. My books가 됐지. 그러니까 my books are가 맞고 my book is가 맞겠지. 자, 영어를 쓰는 사람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데 이 미친놈들이 셀 수 있나 없나. 그게 한 개인가 두 개 이상인가에 따라서 어떤 규칙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거야 나한테. 됐습니까? 네. 헤이,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에 is 뜩 써놓고 많이 틀렸냐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mine is, mine is 하고 mine are 여기 틀렸는데 뭘 봐라? 결국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해석을.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어떨 때 is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를 반드시 이 뒤에 is가 맞냐, 만약에 소유격, 대명사 뒤에 is가 맞냐, are가 맞냐 라고 물어본다면 얘를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봤더니 얘는 뭐였고, 얘는 my book이었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is가 어울리는 거고요. 얘는 my books니까 are가 어울리는 거다. 됐습니까? 네. 자, 이 내용은 이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시험 문제로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예. 자, 그리고 나서 설명은 다 했고요. 문제 뭐 이거 이제 이건 숙제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뭐 아니요. 눈치 껏 하면 되는데요. 오케이. 자, A의 4번에 보면 여기 어떤 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텐데 이 뒤에 뭔가 생략된 말이 있으니까 뭐가 생략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뭐가 생략됐을까?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거 있나? 그것은 너의 실수야. 이 좌석은 우리들의 것이다. 여기 보면 B에 2번에 보면 요거 seat가 보이죠? seat. 네. 그렇죠? 네. seat하고 얘하고 비교해 주세요. 얘는 뭐고 얘는 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알고 그의 이름은 샘이고 내 삼촌은 삼촌의 집은 나의 집 옆에 있고. 오케이. Next to 하면 무슨 뜻이야? Next to. Next to. Next to it 하면 뭐야? Next to it. Next to it. Next to it. 옆. Next to 이거 B로 시작하는 같은 말 만나 봤는데 니들. Behind. Behind. Beside인가? Behind인가? Okay. Next to 하고 B로 시작하는 같은 말.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뭐 이건 뭐야? Next to a my home. 보자. 여러분들 요즘은 다 폰으로 하니까 앱. 와, 역시 반이나. 막 이제 첫날부터 막 갑자기 막 두 시간 수업 하려니까 막 힘들어 죽겠죠. 예. 어쩌라고. 아이고야. 참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거. 네이버 뭐 다음 사전을 하든 네이버 사전을 하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되는데요. 뭐 구글로 하시든지 뭐 기본적으로 뭐 화면이 너무 작네? 더 크게 할 수 없나? 아이고 뭐 이래 귀퉁배기 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 뭐 앱을 열면 이거랑 똑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다가 뭐 SIT 쳐보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next to 같은 말 찾으라 했으니까 next 왜 한영 전환이 안 되냐? 헐? 아 이걸로 해야 되나 얘는 또? 아 딱 까탈스럽네. 아 됐다. 오케이 next to 이렇게 해갖고 얘를 이렇게 터치하겠죠? 터치하면 쭉 나오고요. 자, 그 next to랑 같은 뜻의 말을 찾아오라 그랬는데 이거 방법은 뭐냐? next to의 뜻을 몰랐다면 보세요. 이렇게 딱 봤더니 뭐 바로 옆에 뭐 뭐뭐 옆에 이런 뜻이래. 뭐뭐 옆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거꾸로 뭘 쳐보느냐? 검색어 입력에다가 뭐뭐 옆에. 옆에라고 쳐보겠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치면 옆에라는 뜻의 단어들이 쭉 나오네요. 쭉 나오죠. 그렇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본 적 있는 거 써오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쭉 나와. 그 중에 본 적 있죠. 됐습니까? 네. 어떻게 찾아오는지 뭐 하다 보면 늘 거예요. 여러분 선배들도 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너도 꺼지고 너도 꺼져라.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이제 나중에 풀이할 때 뭐 이거 칼질하자 이래. 칼질. 그렇죠. 문장을 칼질하고 이렇게 조합. 칼질이 뭐지?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 여섯 가지 질문한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 누가 무엇 어떻게 왜 이거를 질문해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디 누가 무엇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끊어 읽기 할 때 하나 더 우리말에 없는 뭐도 찾아보자. 이것도 찾아보라 그랬어. 이게 뭔데? 어? 이게 뭔데 이게? 어떤 시 뒤로 그렇죠. 어떤 시가 길어가서 길어져서 뒤로 간 거 이런 것도 표시하는 게 끊어 읽기라고 했습니다. 자는 똑똑하고 나는 글을 좋아하고요. 저 연필은 나의 너의 것이다. 자, 얘는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저 연필은 너의 것이다 라는 표현도 해보시고요. 저것은 너의 연필이다. 이거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표현하는 방법은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2-1과 2-2 두 가지 작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 안 써놔도 기억이 날 모양이네요. 써놔야지 이거 해올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나는 거 없는데 생각이 나? 뭐 지금 바로 하시든지 생각나는 친구는. 자 이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내가 문제를 하나 더 냈단 말이야. 저 연필은 너의 것이다도 영어로 해보고 그 다음에 저것은 너의 연필이다도 영어로 표현해 보시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 이제 포커스 2네. 이제 2다야. 1시간 반. 자, 그래서 첫날부터 너무 길게 하면 좀 애들이 퍼지겠지? 좀 더 할까? 아니요. 아, 하지 말자. 왜? 아, 여기까지만 하고 싶은데. 딜을 한단 말이야? 자, 가이. 근데 저요? 어. 아, 너무 너무 책임감이 아, 크나? 너무 탄데. 아. 어, 알았어. 자, 해. 가이 가이. 가이 가이. 야, 고. 오, 어, 예뻐. 한 번만 더. 너가 그다. 가이 가이. 가이 고. 아. 고. 가이 가이 고. 가이 가이 고. 가이 가이 고. 가이 가이 고. 서희한테 내가 이겼으면 수업 더 할 수 있었는데 서희한테 지는 바람에. 아, 그치 서희야. 얘가 이겼고 아 이제 내가 아 네가 이겼지. 네, 제가 이겼어. 내 입장에 졌고 이겼고 졌고 이겼고 그러니까 이제 동점인데 아깝네. 서희한테만 내가 이겼으면 수업 더 할 수 있었는데 서희한테 지는 바람에. 동점이다. 자 오늘 서희한테 고마워 하시고요. 됐습니까?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월수금이니까
원래 월수금인데 선생님이 내일 일이 있어서 수업 땡겨서 한 거고요. 네. 원래 월수금 5시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아, 참, 그리고 무슨 수업은 혹시 뭐 지각하거나 이러면 선생님이 유튜브로 지각하거나 이런 경우에 유튜브로 올려놓으니까 그걸로도 수업 하셔야 됩니다. 예. 네. 내일도 오면 되나요? 아니요, 내일 수업을 못해서 오늘 땡겨서 했다니까. 네. 선생님 내일 일이 있어서. 원래는 월수 5시, 7시. 예. 네. 워크북은 아직 아니야. 밑에 거기 문제까지 다 풀이하고 나면 그때 워크북. 안녕히 내가 세요. 안녕하세요.